불교의 여신을 숭배하는 파망캬 사원. 그곳에선 모두가 하나 되는 흥겨운 세계 축제를 즐겼습니다. 와, 이거 장관인데요, 이게 진짜. 티벳 불교의 성지 파왕으로 가는 여정에 만난 히말라야 자락의 풍경은 또 다른 인도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파왕. 오늘은 거친 파왕 계곡에서 살아가는 몸바족의 삶을 만나보고 이곳 사람들의 영혼의 쉼터 파왕 사원에서 수도승들의 일상을 만나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인도. 인도 북동부 아삼 지역으로의 여행은 저에게 또 다른 인도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여정은 티베트 불교의 거룩한 성지 타왕입니다. 티베트와 부탄 그 중간에 위치한 타왕은 히말라야 자락의 깊은 계곡 사이에 있습니다. 계곡 여기저기로 나 있는 작은 길들, 가파른 산등성이의 바위들을 깎아내 만든 길은 해발고도 4,000m가 넘습니다. 자동차로 지나갈 수 있는 길로는 카슈미르주의 라다크 다음으로 높은 도로죠. 그 길 끝에 자리 잡은 타왕. 티베더인 타왕은 천상의 낙원 혹은 신이 선택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왕에는 현재 2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민의 대부분은 몽골계 민족인 몸바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말에 있는 타왕사원 축제 기간에는 수많은 순례객들과 수도승들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참 시장 구경을 하는데 재밌는 곡물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펼쳐놓고 팔지 않고 그 한 묶음 단위로 다 봉지를 해놓은 게 이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산길에 갖고 다니기 편하게끔 봉지에 일일이 담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있습니다. 소야빈. 소야빈. 소야빈 구띠. 소이빈. 아, 이거 저기 신기하네. 이거 청국장 된장 같은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거의. 맛은 어떨까요? 예, 많이 짜지 않고 청국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발효된 그 끈적끈적한 맛이 있는 게, 예, 오, 신기하네요. What these people making from this? 이스메 소프트메 달다에 짠니 보나다에 소프트 쿠시 보나다에 보일메 쿠시 타이벨 룩 보일 갈다에 소프트 우스메 달다에 치즈와 더불어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이런 산중에서는 제격이랍니다. 그런데 물건 든 사이에 독특한 모양의 것이 있습니다. What's this? 야무 보다 야무. It's a head? 아무 옷도 입고 야무 보다 야무. It's a head? Okay. 야크의 검은 털을 엮어 만든 몸바족의 전통 모자랍니다. 아무튼 그 많은 나라의 민속 모자를 봤지만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건 처음 봅니다. 보통 이렇게 위로 장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야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엔 따뜻할 것 같아요. 예, 그 마치 그 해파리 모양 같기도 하고요. 무슨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모양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재밌는 모자입니다. 이 야무는 비나 눈이 녹아 흐를 때 뾰족한 모서리로 모아져 떨어지도록 한 거라네요. 따뜻하고 오래가는 이 모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몸바종 누구나 즐겨 쓴다고 합니다. 넉살 좋은 한 소년이 춤을 추는데 동생까지 없고 잘도 춥니다. 소년의 춤에 시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몸파 댄스. It's Mompa head. Yes. 축제 때 어른들 어깨 너머로 배운 춤이랍니다. 저도 따라해보는데 절도 있게 쳐야 하는데 계속 엇박자. 몸치인 것만 확인시켰습니다. 어린 친구 덕에 모두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털이 긴 소 같아 보이는 이 녀석은 야크입니다. 해발 2,000m에서 6,000m 사이 고원에서 서식하는 야크는 이곳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축입니다. 험한 산길의 운송수단이자 우유, 고기, 가죽 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지그재그 산길이 끝에는 어김없이 작은 마을들과 계단식 밭들이 있습니다. 계단식 밭에 밀, 감자, 콩 등의 농사를 짓거나 야크를 방목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밀 수확이 끝난 밭은 하얀 감자꽃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들래?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밭을 일구는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출연에 아주머니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듭니다. 좀 친해보려고 다가가 일손을 거들어 보는데 감자밭인지 돌밭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캐도캐도 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감자 농사 짓려고 이 땅을 그 개간하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돌반 흙반입니다. 그래서